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생성된 데이터를 모아 지식자산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요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모아서 새롭게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금껏 연구 성과물로 관리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모아 새롭게 지식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공유하고 융합하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아서 새롭게 태스크포스는 연구 데이터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습니다.